그렇습니다. 지금 이 해운대구라는 곳이 굉장히 좀 특색이 있는 지역이에요. 이런 재건축, 재개발 사업지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지만 왜 이렇게 이 해운대구가 비싸냐? 또 주택 가격이 뭐 초고가 아파트들이 즐비하냐라고 보면은 이런 지도를 통해서도 좀 확인을 해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지도를 한번 살펴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해운대구가 나와 있는데 참 위성 지도를 한번 이렇게 클릭을 해볼게요. 자, 이 해운대구는 분포도가 이렇게 넓은 것 같긴 하지만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런 모습들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개발을 할수 있는 토지에 대한 그 면적 자체가 그렇게 넓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지역들, 그다음에 여기 조금 뭐 이런 식으로밖에 개발할 수 있는 활용 가능한 해운대구에 대한 그 면적은 있지만 이런 해운대구의 그 면적 자체가 뭐 이렇게 크지가 않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 지도로 보시더라도 지적 편집도를 제가 한번 보여서 보이시면은 다 아까 그 산으로 둘러싸여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대우마리나 같은 경우는 이 해운대구의 상업 지역들, 초고층으로 이루어진 그런 아파트들이 많은 지역하고는 조금 다르게 지금 상황들을 보시더라도 여기가 이제 일반 상업 지역으로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산이 분포가 되어 있지 않고 주거 지역으로 쓸수 있는 면적 자체가 요 정도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파트를 공급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어떤 단지 내 커뮤니티를 가진 그런 아파트들, 주상복합 형태가 아니라 아무래도 그 젊은 사람들 아까 세대에 대한 변화가 있었다고 하잖아요. 아파트에 대한 트렌드가 좀 바뀐 거고요. 그럼 아파트가 갖는 그 어떤 그 커뮤니티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런 주택 용지에다가 커뮤니티를 넓게 좀 분포를 해서 상가 시설이라든지 이런 그 단지 내 아파트에 들어가는 다양한 그 커뮤니티가 들어가는 거에 따라서 주택 가격의 동향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거든요. 최근에 잠실의 리센츠 아파트 같은 경우도 이그 커뮤니티만 리모델링을 했는데도 수억씩 주택 가격의 그 호가라든지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형상들이 나타날 정도로 굉장히 이그이그그 해운대 바다를 주변으로 한 주택 용기가 모자란데 대우마리나 그 아파트가 들어갔다라는 거는 정말 희소한 지역의 아파트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거기에다 지금 예비 안전진단이 통과가 된 상황에 1, 2차 아파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관심도가 좀 커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또 다른 뷰를 제가 항공뷰로 가져왔는데 자, 지금 이 뷰를 보시더라도 이어뭐 저도 하나 갖고 싶을 정도의 그꿈 같은 요트 선착장들이 있잖아요. 요 선착장 주변으로 했을 때 앞으로의 개발 이 개발들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주상복합 아파트로 완성이 된 그런 아파트 지역이다라고 본다라면 지금 대우마리나가 속해 있는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이 아파트 단지로서 주거로서 활용이 되면서도 이런 요트 선착장하고도 가까이 있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그 주상복합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이 아파트가 어느 정도 연식이 지났기 때문에 노후화가 됐다라고 하면 새로운 아파트로 지금 최근에 하이엔드 브랜드로 개발이 완료가 되고 또 신탁 방식을 통해서 자금 조달을 충분히 하고 사업 속도를 낸다라고 하면 대우마리나 뭐 1, 2차 아파트 이 지역이 향후에 그 해운대 랜드마크 역할을 할수 있는 아파트로 거듭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도 뭐 우동 3구역과 대우마리나 재건축 아파트를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주셨는데 좀더 무게를 준다라고 하면 대우마리나 재건축에다 좀 무게를 둘 정도로 굉장히 좀 좋은 아파트고 현재보다 좀 미래가 전망이 좀 밝은 그런 아파트다라고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뭐 아까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해운대구 말고도 또 수영구에 있는 아파트가 있죠. 남천 삼익비치라는 재건축 아파트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추가분담금 이슈가 있다 보니까 이 추가분담금에 대한 얘기 때문에 이 투자 가치가 있냐 없냐 그런 얘기들이 좀 많거든요. 그 내용들 한번 짚어볼 텐데 추가분담금 문제
이 남천동에 있는 삼익비치에 대한 부담감이 좀 무거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재건축 단지 투자하시려는 분들이 분담금 때문에 걱정들 많이 하시는데요. 에이, 삼익비치 보고 한번 놀라셨던 기억이 있으실 텐데, 추가 분담금 7억 나온다라고 해가지고, 그 여기는 근데 이제 보면은 그 추가 분담금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일단은 공사비가 많이 드는 이제 커튼 월 구조라고 하죠. 예, 그런 형태로 이제 지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긴 일반 분양 세대가 없어요. 오히려 조합원 세대수보다 지금 지어지는 그 건설 세대수가 더 적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작은 평형들을 늘려짓는데 그 대지 지분을 많이 사용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합원이 내 아파트를 이제 늘려짓는 것에 어떤 비용을 더 투입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추가 분담금이 구조적으로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를 좀 감안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합원 세대수가 1060세대거든요. 새로 지어지는 거는 1040세대예요. 20세대가 오히려 줄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 분양 수입으로 어떤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 조합원, 그 대형평형 위주로 또 구성을 하다 보니까, 이제, 40평대가 지금 70% 이상 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을 때는 이제 그 어쨌든 간에 현재 지금 20, 30평대로 구성되어 있는 아파트를 40평대 이상으로 다 늘려야 되다 보니까 그 대지 지분을 실제로 이제 조합원 아파트, 예, 그 평형을 늘리는 데 사용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사업 수익성이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일반 분양가가 평당 한 5천만 원 정도, 예, 책정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지금 전용 8사형 보유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추가 분담금이 전용 8 사용으로 이제 그 받는다라고 했을 때한 6억 8천만 원 정도 나온다라고 하죠. 사실 이그 삼익비치 재건축을 보고 이제 재건축 못하는 거 아니냐, 추가 분담금 뭐 7억씩 나와가지고 뭐 이게 가능한 거냐라는 얘기들이 많았는데, 여기 사실 구조적으로 대형 평형을 많이 짓고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추가 분담금 좀 많이 발생한 곳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대우말이나 1, 2차 같은 경우에도 재건축이기는 하지만 이제 물론 이제 세대 구성을 어떻게 할지 뭐 이런 것들은 좀 따져봐야겠죠. 그런데 이제 5구형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그 적절하게 배치를 한다라고 봤을 때 전체적인 사업성 면에서는 사실 대우말이나 1, 2차 재건축은 추가 분담금 거의 발생하지 않을 정도의 수익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이제 재건축 사업체에 투자를 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그 사업지 사업성 분석을 상당히 그 신중하게 하셔야 될 시점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그 사연자께서 궁금해하시는 부산 해운대구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부산에 있는 그 해운대구의 사업지의 그 희망적인 얘기도 좀 들어봤고요. 이 부산이란 지역 자체가 서울에 대해서 좀 후행하는 좀 시간이 있습니다. 한뭐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후행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서울에 지금 이런 온기가 부산으로 중심으로 또 부산에서 해운대 중심으로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부산 그 해운대에 있는 그 사업장, 그 재건축 단지나 재개발 사업지, 특히 뭐 재건축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지역들은 소액으로 접근을 할수 있는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좀 찾으시면은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그 투자에 대한 것들 좀 궁금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하단에 나와 있는 저희 뭐 홈페이지로 연락을 주시면은 다양한 내용들, 답변, 그다음 솔루션들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GBC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와 경제.